정말 이게 주저앉을 정도로 힘들고 아프거든요. 근데 갑자기 옛날 얘기하니까 슬퍼지네요. 근데 이러한 것들을 토대로 내가 어떻게든 나아야겠다. 병원에 가도 답이 없었어요. 근데 이 마이크로바이옴이라는 그 공부를 하고 또 이와 관련된 식품들을 찾아서 먹다 보니까 정말 드라마틱하게 3개월 만에 몸 상태가 좀 바뀌었습니다. 그 당시 그렇게 장이 안 좋았을 때 그 식습관 어떠셨어요? 맵고, 짜고, 달달한 거 누구나 다 좋아하시잖아요. 오늘은 건강과 다이어트의 핵심은 마이크로바이옴의 저자 이승훈 작가님 모시고 이야기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작가님 모르시면 자기소개 한번 할까요? 안녕하세요. 이번에 이제 첫 책을 출간을 하게 됐고요. 건강과 다이어트의 핵심은 마이크로바이옴의 저자 이승훈입니다. 원래는 이제 건강 쪽 일을 한 건 아니었는데요. 뭐 목소리 들으시면 좀 특이하네라고 생각하시는 분들이 있지만 행사를 진행하는 MC나 아나운서 그리고 이제 왜 홈쇼핑 아시죠? 물건을 이제 소개하는 자, 오늘만 이 조건 전공 이건데 살아오면서 장 건강이 너무나 안 좋았어요. 정말 삶의 질이 급락할 정도로 그리고 어디 외출하기 힘들 정도로 장 건강이 안 좋았던 점이 많아서 건강에 대한 지대한 관심을 갖고 있다가 이 마이크로바이옴을 만나서 정말 인생이 확 바뀌었습니다. 이를 토대로 정말 긴 시간의 공부와 그리고 1년간의 집필을 통해서 이렇게 책을 발간을 하게 됐어요. 책 제목이 좀 특이했어요. 저도 이제 처음 들어본 단어였는데 그 마이크로바이옴 이게 대체 뭘까라는 분도 많아요. 것 같아요. 그렇죠. 마이크로바이옴이란 게 뭔가요? 이제 보통 많은 분들이 마이크로바이옴 하면은 유산균을 제일 먼저 떠올리세요. 그러니까 저희가 이제 지난 2년 동안 많이 힘들었잖아요. 그러면서 프로바이오틱스에 대한 이야기가 많으면서 이 유산균에 대한 인지도가 많이 높아졌는데 마이크로바이옴이라고 하면 쉽게 설명을 드리면 이 머리부터 발끝까지 우리 몸에 살고 있는 미생물의 총칭을 마이크로바이옴이라고 얘기합니다. 그 미생물의 총칭이 마이크로바이옴이다. 그러니까 미생물이 뭐 종류가 많고 그 나름대로 생태계가 있는데 그것을 지칭하는 단어라고 이해하면 되나요? 그렇죠. 그래서 뭐 쉽게 말씀드리면은 아직도 발견되고 있는 중인데요. 이마에 살고 있는, 볼에 살고 있는, 턱에 살고 있는 균들이 다 다르대요. 미생물들이. 손등, 손목, 팔꿈치 등 다 미생물이 다르기 때문에 이 모든 것들을 다 총칭하는 걸 마이크로바이옴이라고 합니다. 작가님께서는 이 마이크로바이옴에 좀 관심을 가지시게 된 계기가 있나요? 앞서도 잠깐 말씀드렸지만 진짜 장이 안 좋았어요. 그 책에도 서술해놨지만 어릴 적 기억을 되돌려보면은 초등학교 3학 때부터거든요. 학교에 가면은 제일 먼저 했던 일이 배가 아파서 배를 부여잡고 한 30분간 누워있던 거였어요. 그리고 나서 이제 학교 이제 일과를 시작을 했는데 아마 저 같은 분들 많이 계실 텐데 혹시 성인이 하루에 소위 말하는 이제 똥! 똥으로 가야 되는 게 하루에 평균 몇 번인지 아세요? 제가 알기로는 그게 30시간에 한 번씩이라나? 최소 한 번은 가야 되는데요. 최소 한 번. 그것도 이제 정상적인 변을 봐야 되는 건데 저는 진짜 많이 갔었을 때는 한 15번 이상도 15번이요? 하루에? 네, 하루에. 그럼 4시간마다 간 거네요? 그렇죠. 하루에 4시간마다 그러니까 계속 화장실을 찾아다녀요. 심지어는 그런 거 있죠. 지하철 역사 내에서 환승하지 않고 화장실 갈 수 있는 곳도 있잖아요. 이런 것도 다 검색해가지고 저장해놓고 그럴 정도로 딱 배가 아팠어. 근데 이건 배변감보다는 막 쏟아내는 거거든요. 신호가 왔으면 5분 이내에 화장실을 가야 돼요. 안 그러면은 큰일 나요. 그 정도로 장이 안 좋았었습니다. 그럼 평상시에 늘 배가 아프고 뭐 이런 거였나요? 평상시 매일매일은 아닌데요. 지금 생각해보면 정말 식습관이 참 중요했던 것 같아요. 무언가 자극적이거나 좀 건강하지 않은 음식을 먹었을 때 이게 스위치가 탁 켜지면 제가 고등학교 때는 한 달 내내 설사한 적도 있어요. 예전에 어른들이 정루안 먹어라 그런 얘기 하시는데 정루안도 안 통해요. 약을 먹어도 안 될 정도로. 그래서 그렇게 하다 보니까 지금에 와서 이제 돌이켜보면서 얘기하면서 웃으면서 얘기할 수 있겠지만 정말 이게 주저앉을 정도로 힘들고 아프거든요. 근데 갑자기 옛날 얘기하니까 슬퍼지네요. 근데 이러한 것들을 토대로 내가 어떻게든 나아야겠다. 병원에 가도 답이 없었어요. 근데 이 마이크로바이옴이라는 그 공부를 하고 또 이와 관련된 식품들을 찾아서 먹다 보니까 정말 드라마틱하게 3개월 만에 몸 상태가 좀 바뀌었습니다. 그럼 그 당시 그렇게 장이 안 좋았을 때 그 식습관은 어떠셨어요? 맵고, 짜고, 달달한 거 누구나 다 좋아하시잖아요. 치킨도 당연히 좋아했고요. 그리고 한국인은 정이라 그래서 이제 왜 그 조그만한 파이 있죠. 파이나 예스를 외치는 파이 있어요. 그런 걸 또 좋아했어가지고 저녁 시간대에 밥 먹고서 다섯 개씩 먹는다든지 떡볶이를 먹는다든지 해서 제가 만약 그런 걸 알았다면 안 먹었겠죠.
아, 그럼 네. 그렇게 몇 년을 고생을 하신 거예요? 제 기억 속에 이제 초등학교 3학년이니까 네. 연도수로 따지면은 네. 96년도 정도가 되겠네요. 96년도부터 네. 제가 확실하게 내 장이 바뀌었다라고 느꼈던 게 네. 2021년도예요. 아, 2021년도. 그 25년 동안 그렇게 장이 안 좋아서 고생을 하시다가 네. 막 이제 내 배가 자꾸 아프니까 뭐 공부도 하시고 뭐 왜 그렇게 찾아도 보시고 병원도 막 가보셨을 거 아니야. 그러니까 처음에 이 마이크로바이옴을 알게 된 거는 그렇게 길게 되지는 않았어요. 올해가 이제 2023년도니까 네. 횟수로 따지면은 4년 정도 된 것 같아요. 4년 정도. 네, 4년 정도 됐는데 네. 그전에는 솔직히 치료를 위해서 병원밖에 생각이 안 나잖아요. 네. 제가 1년에 내시경을 제일 많이 받아본 게 위내시경, 대장내시경 다 포함해서 네. 13번을 했었어요. 1년에? 네. 한 달에 한 번씩 하셨는데? 한 달에 한 번이 넘죠. 네. 네, 13번이니까. 그러니까 참 웃긴 게 네. 위도 깨끗하고요. 장도 깨끗해요. 근데 죽겠는 거예요. 네. 이거를 병원에서 할 수 있는 처방은 그렇게 이제 쏟아내는 게 심하면 지사제를 먹어라라고 해서 지사제를 한 박스씩 줘요. 그러면 안 통해요. 그리고 아마 대장내시경 해보신 분들은 알겠지만 지금은 이제 저희가 섭취하는 그 약이 바뀌었잖아요. 네. 한 알로 먹는데 네. 그때는 다들 아시다시피 이 큰 물병 1리터, 2리터짜리 하는 거였단 말이에요. 이걸 먹으면 더 난리가 나는 거예요. 장 운동이 엄청 민감해지니까 네. 번외의 얘기인데요. 이 약 먹고 2시간 동안 거의 5분 간격으로 한 번씩 갔었던 경험도 있습니다. 네. 아, 그럼 뭐 병원에 다니셨으니까 네. 의사 선생님들이 하시는 말씀이 있을 거예요. 왜 그렇다? 다 똑같아요. 네. 맵고 짜고 달고 먹지 말아라. 아, 먹지 말아라. 미생물에 대한 이야기는 해주시는 분이 아무도 안 계셨고 심지어 제가 책 내용에는 너무 이제 많아서 녹이진 못했지만 네. 똥 검사를 해보라는 얘기를 들어본 적이 없었어요. 근데 네. 제가 정확하게 좋아진 상태를 어떻게 알게 됐었냐면은 네. 똥똥으로 죄송하지만 네, 네. 이 대변 검사를 통해서 네. 장 속의 미생물 생태계를 확인할 수가 있더라고요. 내 장 속에 살고 있는 소위 말하는 이제 이해하기 쉽게 유해균의 네. 비율과 그리고 내 몸을 이롭게 하는 유익균의 비율을 확인할 수 있다 보니까 네. 이거를 숫자로 직관적으로 확인할 수 있으니까 그때부터 음식에 대한 신경을 더 많이 쓰는 거예요. 그럼 뭐 그게 그 대변 검사는 뭐 비포프트가 있어요? 그 당시 장이 안 좋았을 때 대변 검사를 하셨고 지금 최근에 하신 거예요? 아니면은 그냥 괜찮았네 해서 나중에 알아서 대변 검사를 해보신 거예요? 아쉽게도 네. 그 안 좋았던 상태에서 대변 검사는 못했어요. 근데 이 식습관이랑 습관, 그러니까 식습관이랑 네. 조절을 좀 하면서 장 상태가 좀 좋아지고 한번 궁금한 거예요. 이 교육을 들으면서 했었거든요. 네. 교육을 들으면서 이제 했는데 딱 검사를 하니까 100점 만점인데 네. 124점. 124점? 아, 100점 만점이라 하시면서요. 100점 만점인데 네. 발효시켜서 장이 많이 바뀌었어요. 그래서 보통 집에서 요즘은 막걸리 좋아하시는 분들 많이 계셔서 네. 막걸리 발효하시는데 이거랑 좀 결이 비슷하게 쌀 씻은 물을 네. 발효를 시켜요. 네, 설탕이랑 그 외에 이제 유산균 가지고 발효를 시키는데 네. 하루에 거의 1리터씩 먹었어요. 1리터씩 먹었는데 정말 웃긴 게요. 네. 방구가 미친 듯이 나오는데 장이 튼튼해져요. 결정적으로 장이 좋아진 계기는 네. 발효를 통해서 이제 장 상태가 많이 바뀌었었고요. 그래서 이를 통해서 좋아진 장 상태의 검사를 하니까 유익균의 비율 수가 네. 이제 평균치보다는 좀 더 높게 나왔다.